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9월의 첫 주말을 맞아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전남대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한 벽화 5월 항쟁도가 복원됐고 고흥 들녘에서는 백중놀이 재현 행사가 열렸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광주 항쟁을 주제로 한 낡은 벽화가 새 옷을 입었습니다. 지난 1990년 전남대 사범대 외벽에 그려진 이 벽화는 5.18을 주제로 한 최초의 벽화로 알려졌습니다. 27년간 비바람에 풍화돼 훼손된 벽화를 학생과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다시 색을 입혔습니다. 그런 시대적 요구가 이 광주 민중 항쟁도를 다시 복원하는 과정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항공사의 예비 승무원을 꿈꾸는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치열한 경연을 펼칩니다. 이미지 메이크업으로 단장을 하고 나니 어엿한 항공사 객실 승무원으로 변신합니다. 제가 아팠을 때 승무원분들은 기내에서 끝까지 저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에 크게 감동을 받았고 저도 그들과 같이 달구지에 오른 상일꾼의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100가지 곡식을 풍성하게 연글기한 대지에 감사하며 조상의 은혜에 제사를 올립니다. 농산일로 바빴던 마을 주민들도 백중날만은 한자리에 모여 공동체를 다집니다. 사라져가던 백중놀이가 고흥에서 재현됐습니다. 우리가 힘이 된다면은 매년 백중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없어져간 것을 우리가 살려보려고. 광주 전남 지방은 휴일인 내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해안가는 안개가 끼고 내륙 지방은 일교차 심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2017 목포 국제 육상 투척대회가 목포 유달 경기장에서 개막했습니다. 포환과 창던지기 등 4개 종목이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미국과 중국 등 14개 국가에서 5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또 남자 포환 던지기 세계 대회 결승 진출자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출전했으며 목포시청 육상팀 소속의 박서진, 김우전도 국가대표로 참가해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순천만 국제 교양학 축제가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지난달 31일 시작돼 나흘간 이어지는 행사로 유명 음악가들과 지역 연주단의 협연은 물론 악기 체험과 브런치 콘서트 등 이색 행사가 함께 펼쳐지고 있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인 내일은 피아니스트 양방원 씨의 축하 무대와 한일 연주자들의 합동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 기념 문화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렸습니다. 문화제에서는 고려인의 이주와 삶을 주제로 한 디아스포라 공연과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유랑의 삶에 관한 전시, 한국으로 귀환한 고려인들의 이주와 정착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전시회인 15,000km 점선면 유랑의 역사는 이달 말까지 문화전당 문화정보원에서 계속됩니다. 정권에 길들여진 MBC와 KBS 등 한국의 공영방송들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기록한 영화 공범자들이 광주에서 특별 상영회를 가졌습니다. 공범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방송을 어떻게 망쳤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정권에 부역한 공범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영화입니다. 감독인 최승호 PD와 출연자인 김민식 PD는 광주 극장에서 영화 상영 후 가진 관객과의 대화에서 공영방송 정상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늘 목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분재산업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분재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지원과 연구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나주시 세지면의 오리농장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갖고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의견 청취와 함께 달걀 살충제 파동과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당부했습니다. 악취가 심했던 여수 연등천이 자연친화형 생태하천으로 복원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74억 원이 투입되는데 자연적인 유량 확보가 관건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원도심을 관통하는 연등천의 미평동 구간입니다. 수질이 악화됐던 하천이 자연친화형 하천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증감다리가 만들어지고 물길을 따라 산책로도 조성됐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74억 원을 들여 시작한 연등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결과입니다.
1단계 구간인 둔덕동 제1석교에서 문수삼거리 1.8km가 우선 정비됐고 나머지 4.1km 구간도 오는 2020년까지 사업이 완료됩니다. 2015년부터 74억 원을 투자해서 문수삼거리에서부터 둔덕동 사무소 앞까지 1.8km에 대해서 자연친화연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건은 장기적인 유량 확보입니다. 현재는 상류에 인공습지를 만들어 인위적으로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과 미평수원지 물을 끌어올려 하루 2-3천 톤을 흘려보내고 있는데 자연적인 유량 확보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악취가 잇따랐던 도심 속 연등천,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새롭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북부 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쯤 광주시 북구의 한 주택 안방에서 49살 최모 씨 등 일가족 3명이 질소를 흡입한 채 숨져 있는 것을 주택 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아들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뒤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던 최 씨 일가족이 바다에 뿌려달라는 유서를 남긴 점을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밭일을 하던 70대 노인이 땅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35분쯤 진도군 임해면의 한 유자밭에서 76살 이모 씨가 땅벌에 신체 여러 곳을 쏘였습니다. 이 씨는 사고 직후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졌습니다. 전남도의 지난해 산림 규모가 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남도 재정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도 재정 규모는 2015년보다 12.8% 9,266억 원 늘어난 8조 1,8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도 단위 광역 지자체와 비교해 자체 수입은 1조 4천억 원가량 적고 국비 등 이전 재원은 5,141억 원 많은 것입니다. 한편 채무액은 1조 364억 원으로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보다 512억 원 적지만 주민 1인당 채무액은 54만 4천 원으로 20만 원 더 많았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수산물 품질관리사를 채용하는 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수산물 가공 유통업체와 어업인 주식회사 등이 수산물 품질관리사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로 1인당 최대 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